드디어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고프로가 왔습니다. 처음에 사실 테무에서 56,000원 정도 하는 5K 액션캠 샀다가 반품했어요. 화질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어서 선물 포장처럼 왔네. 크리에이터 에디션으로 그 카카오 쇼핑 라이브 쇼핑?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거기에서 그때 사면은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줘서 그때 바로 냉큼 샀습니다. 고급지네요. 역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기계와 악기는 비싼 값을 한다. 컴퓨터 포함. 물론 근데 악기는 아무리 비싼 거를 사도 연주자가 비싼 사람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악기한테 그럼 미안해야 돼. 그래서 저는 완전 고가의 악기는 없습니다. 아직 미안해 하고 싶진 않아서. 하드케이스 따로 안 사도 되겠네요. 근데 무게가 꽤 나가네. 여행할 때 이거 통째로 들고 다녔나? 아, 책이 들어서 그렇구나. 저는 사실 설명서를 다 읽는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 좀 귀찮아져서 뭐 유튜브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따라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자, 이거 아,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이게 무게가 조금 있네요. 완전 가볍진 않고. 이거 삼각대도 되고 배터리도 되고. 아, 배터리가 있어서 조금 무게가 있는 거구나. 블루투스 기능도 되고. 어차피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거 때문에 무게가 좀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배터리인가? 잠깐 하나씩 봐야겠어. 아, 조명이다, 조명. 이거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뭐 찾아보니까 실내와 야간에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세트인 김에 이렇게 생겼어요. 뚜껑이었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배터리인 줄 알았어. 아,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여기 C타입이네요. 아, 아주 아주 소중한 배터리. 이거 뭐 모자르다고 그러던데 뭐 고프로 12부터는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고프로를 처음 쓰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모자르면 뭐 더 사던가 해야죠 뭐. 고프로도 맥처럼 하나하나 사야 되고 비싸더라고요. 드디어 고프로 12. 아, 이런 거 뛰는 거 그렇군요. 이거 강화율이 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렌즈라서. 아, 나 이런 거좀 떨려요. 망칠까 봐. 필름은 사야겠네요. 테스트로. 이거 여니까, 아이고, 이거 제대로 놔야지. 떨어지면 눈물 난다. 이거를 여니까, 여기 아래 여러 가지 나사들과 잭이 들어있네요. 고급지긴 하네.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스티커가 있네. 굉장한 자부심이고. 아, 이 순서대로 보면 되겠다. 어플은 이따가 깔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지금 촬영하는 건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이거 강화유리를 방금 주문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게 있어서, 볼트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선은 배터리를 넣어야지. 배터리. 아이고. 제가 원래 악기나 기계 상자를 안 버려요. 근데 그것도 버릇이야. 그리고 되게 소중히 다룹니다. 당근에서 좀 다시 그안 쓰면 팔때 좋더라고요, 상자가 있으면. 얘는 오늘 만났는데 잘 써봐야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배터리, 왜안 열려? 이거는 것도 있는 통이야? 네, 제가 방법을 몰라서겠죠? 배터리 위로? 아, 아래로? 이거 분명히 제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렇지.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뭐. 안에 이렇게 되고. 맞춰서 넣어야죠. 이렇게 근데 메모리 카드가 메모리 카드 같이 넣어야 되는데. 오늘 도착한다고 했는데, 밤 11시 넘어서 우체국 택배로 받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네요. 보니까 이게 고프로에 들어갈 메모리 카드는 V30, U3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AS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삼성 메모리로 구입을 했고, 쿠팡에서 4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세팅을 해볼게요. 배터리 넣고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거 좀. 힘으로 하면은 안 되니까 고장날까봐 무서워. 왜안 들어가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얘를 먼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넣고. 배터리도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볼트. 어제 쉴드 봤는데 필요 없겠더라고요.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볼트가 있는데. 이게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줘서 여는데 힘들어. 내가 못 여는 걸 수도 있어. 이제 뛰자. 아. 뭐 볼 수? 아, 그런 게 아니구나. 자. 포지털 보내네. 이게 여기를 열어야 되네요. 아까 USB 잠깐만, 전원이 여기니까 여기잖아, 바보. 여기, 여기네. 아래로 하고. 아, 이렇게 안 익숙해지냐. 잠깐만. 근데 이거 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걸 떼야 되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떼? 아, 이렇게. 렌즈 보호창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가고. 이거 끼우니까 무게감이 좀 있네요. 벌써 번지 꼈어. 또 왜 안 잠겨? 표정 보면 웃길 거예요. 엄마! 됐다. 너 볼트 끼웠고. 아, 힘들어. 이것도 붙여놔야겠어. 강아율이 오기 전에. 아, 이런 거 잘 못 붙여. 저는 이따 뛸 거야. 크기 잘못됐어. 우선은 여기까지 했고.
7번호. 7번. 예. 아, 충전하라고. 충전되는 거 확인하라고. 어, 이건 안 되겠다. 이거를, 이거 되게 여행할 거나 평상시에 잘 쓰고 있는데. 아, 이거 신해. 이거 짧은데. 우선은? 근데 이게 안 들어가겠네? 들어가나? 해보겠습니다. 꼽힌다. 꼽힌다. 이게 배터리여서 충전이 되네요. 확인. 어쨌든 이걸로도 되니까 다행이네. 우선 이렇게 하고. 나사. 나사가 필요해. 나사. 이렇게 꺼내는 게 견고하게 돼 있긴 하다. 얘를 얘랑 아 얘 얘 얘 먼저 해야지. 저 이런 거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완전 처음이에요. 아,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몰랐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끼워서 어떻게 해요? 이거 씌우기 잘했네. 계속 만질래. 근데 얘 또 어디 갔어? 에이, 여기 있다. 나중에 뗄 걸.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나사. 나사를 끼우기. 안 끼워줘. 아, 헛돌아. 아예 구멍을 정확하게. 됐다. 됐다. 튼튼하네요. 확실히 허술하지 않아. 연결했고. 진짜 꽤 무게가 있어. 이거 팔 떨어지겠는데? 계속 들고 다니면?
할 일이? 아, 이거. 이거 연결. 이거 연결은? 응? 정. 아, 여기 하는 건데? 어, 그럼 반대로 끼운 거네? 반대로 끼웠어. 아, 바보. 괜찮아. 처음은 다 실수하잖아. 나서 다시 풀고. 거꾸로. 이거 풀기 전까지 이제 이거는 못 여네요. 볼트를. 여기에 연결. 어떻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우선 꽂겠습니다. 이렇게. 스쿼스. 그다음 충전은 이렇게 하는 거고 충전은 이렇게 꼽아서 하는 건데 이게 빼고 충전을 하라는 얘기네. 내가 아까 찾았던 것 같은데. 어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하고 연결. 빨간 불 충전 중이라는 얘기. 여기다가 아 뒤에서 앞으로 아 바보 뚜껑을 벗기고 해야 되나 봐요. 뚜껑을 벗기고 뒤에서 앞으로. 빡빡해 모든 게 견고하긴 한데 헐렁한 것보단 낫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꼽으면 된다. 꽉 됐나? 그럼 이거 평소에 이거 뚜껑 못 닫나? 못 닫아? 닫을 수 있네. 이렇게 닫고 다녀야겠다. 평소에 닫고 다녀야지. 그러면 된 건가? 뭐지? 아까 연결 다 했고 여기 QR코드 들어가니까 그 가입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가입해가지고 지금 로그인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키니까 안 꺼져. 아이고. 되게 멋있게 켜졌거든요. 다시 키려고 했는데 앞스크린에 이렇게 멋있게 뜨고 뒤에 키고 나서 지금 언어 설정하라고 나와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있고 한국어 포르투갈 말고 한국어 본 동의
음성으로 카메라 제어되네요. 켜짐, 꺼짐, 켜짐. 음성 제어 한국어. 고프로킥 앱을 설치하고 설정을 마칩니다. 고프로 앱 설정했어요. 아니, 설치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됐습니다. 업데이트도 되고 카메라도 활성화되고. 근데 이게 마이크인데 이거 씌워야지. 먼지 들어갔다. 마이크 기능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어. 아무튼 여기 꾹꾹 아주 좋네. 지금 이게 터치 스크린도 되고 마이크 기능도 너무 활성화가 잘 되고 보니까 이렇게 뜨네요. 나가서 찍어보겠습니다. 세팅은 끝! 고생했다.